지금까지 앞서 제4기 시민원택회 운영위원회 위원 공부에 응해주시고 또 흔쾌히 승낙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은 먼저 선출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원택회 부위원장은 위촉직 중에서 호소한 후 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명단이 전체 있는데요. 율중화 위원님께서 노진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부위원장 추천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위원장이 되셨으니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분 중에 한 분 추천드립니다. 저는 좀 사연이 좀 부족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추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기 전에 먼저 김원호라고 합니다. 예,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정되신 분께 다시 한번 축하해 나. 나가실 때 저희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을 잘 됩니다. 네. 위원장님과 위원장님 인사 말씀. 기념 촬영 후 제40 먼저. 운영위원 위촉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위촉자 경북대학교 교수 노진 2021년 4월 1일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잘하겠습니다. 한국다지 창업정보연구소 대표 주용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자 사단법인 커뮤니티와 경제 사무국장 김권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사비스트리 치유건강센터 연구원 김옥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 같습니다. 김대진 이한 내용은 같습니다. 이한 내용은 같습니다. 이사 김이기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총 17명이 접수되어 3월 17일 선정위원회를 거쳐 3월 31일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대구가 정말 7년 동안 꾸준히 지속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면서 해왔다는 것은 굉장히 대구의 시민 역량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안 소개해 주셨던 우리 시민원탁회의 운영위원들과 또 우리 함께한 대경관의 최영은 박사님 또 우리 사실은 우리가 무상급식을 지금 이제 무상급식 결정이 됐으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아 하는 과제들도 저는 과감하게 의제로 그런 기대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전차 처음에 2014년이죠. 9월까지 처음 안전 문제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2년 전이죠. 2년 전에 사실 대구의 시민원탁회의는 단일은 제도화에 의해서 위제로 설정돼 나가는 과정은 하나의 이제 그 우리나라의 핵심 관건인데 그것이 쉽지 않았었고 그러나 해낸 것은 지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